오리 유부초밥, 계란 유부초밥. 비빔면은 2개. 아니, 기호성에 안 맞는 간식은 당근으로 갑니다. 태양이 핸드폰 하다가 잠든 거예요? 핸드크림 선물 받았어요.
김치를 샀습니다. 먹기 좋게 잘랐습니다. 송이 크림 수프 만듭니다. 곰의 함박 스테이크는 맛있어서 또 살 거예요. 아니가 2월이면 13살이 됩니다. 고양이 13살 된 기념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창문에 고양이 해먹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. 난이 새 그릇입니다. 높이가 좀 높은 걸 샀습니다. 기둥이 났을 때 이를 사 이건 높이가 한 12cm 정도 되고 그릇이 원래 쓰던 거랑 비교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높이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쓸 때 평지에 두는 그릇보다는 편해 보이기는 했는데 마늘을 기름에 볶습니다. 양념불고기 넣습니다. 양파 넣습니다. 양념도 넣고 완성. 당의 야채가 모자라서 파랑 숙주를 넣겠습니다.